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요즘 슈가 데코에 예쁜 신상 몰드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만들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졌는데 그 중에 먼저 오늘은 이 턴테이블 LP 몰드를 사용해서 레트로한 느낌의 턴테이블 그립톡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LP판이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서 돌리는 재미도 있는 그립톡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우선 이 LP판이 돌아갈 수 있게 이 작은 스피너를 붙여주는 작업 먼저 해줄게요. 이제 이액형 레진을 교반해서 마저 채워줄게요. 이대로 굳혔다가 이 사각형 몰드는 위에를 한번 꾸미고 색을 마저 채우도록 할게요. 이제 이 윗면을 아주 간단하게 꾸며줄게요. 이대로 한 번 더 완전히 굳혀줄게요. 이제 전부 타령해 볼게요. 전부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요. 이제 파츠들을 합쳐서 귀여운 턴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뒷면에 그립톡만 붙여주면 완성인데요.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니까 다른 색으로 또 하나 만들고 싶네요. 얼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
이렇게 다른 색 조합의 턴테이블도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. 이런 색 조합도 너무 예쁘죠? 그럼 이제 두 개 다 뒷면에 그립톡을 붙여서 완성할게요. 이렇게 LP판이 돌아가는 턴테이블 그립톡들이 완성됐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불투명 계열의 색들을 사용해서 레트로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투명 계열에 글리터들을 좀 넣어서 영롱하게 만들어도 예쁘겠어요.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기 좋은 몰드네요.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운 편인데 유니크한 레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몰드라서 초보자분들이 레진 아트 첫 작품으로 도전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.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의 앨범 컨셉으로 만들어 본다던가 좋아하는 노래를 컨셉으로 만들어서 그립톡으로 가지고 다니면 나만의 굿즈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